KT가 통신구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용요금 감면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동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6개 구와 고양시 덕양구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황당해갖고 뭐 피자 한두판 팔았나? 그렇다고 문 닫을 수도 없고 혹시 또될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더라고요. 일주일 매출에서 한 70%? 60%, 70%?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밥 주문 같은 거를 전화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의 못 받았죠. 카드도 안 되지, 전화도 안 되지. 이러니까 거의 장사가 안된 거죠. 뭐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했는 것도 뭐다 버리고. 이런 가운데 KT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 등 화재 피해 지역 주민센터 68곳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주문 전화나 카드 결제 장애가 발생해 입은 피해에 대해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KT는 유무선 회선 가입자에게는 1개월 요금 감면을, 동케이블 기반 일반 전화 고객에게는 6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을 내놓은 바도 있지만 반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KT의 위로금 지급에 대해 피해 소상공인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주장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지만 KT가 이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접수받아서 여기에 기반해서 피해 보상액을 산출하는 방안들을 공동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KT 측의 독자적인 접수와 독자적인 사태 처리 방침은 소상공인들의 기대와는 미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보상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STV 뉴스 이동규입니다.